10년 지기 친구들의 버킷리스트 여행, 더 프렌즈인 타이완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 먹방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 화제를 모은 이정진, 강동준, 고태용. 이들의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. 세 남자가 고른 음식은 타이완의 필수 간식 망고 빙수였습니다. 왕자님. 이번 여행을 통해 파워블로거로 등극한 이정진은 일단 사진부터 찍기로 하는데요. 열고 찍는 게 낫지. 야 얘들아 우리 팀 빨리 뚜껑만 좀 열어줘. 신속하게 열어 뚜껑 열고 찍고 빨리 그냥 가져가야 돼. 파워블로거 이정진의 망고빙수 사진 찍기에 총동원된 팀원들. 다시 세 줄씩 쫙쫙쫙 쏴. 줄 맞춰서. 대박이다. 그렇게 이정진의 망고빙수 왕자님 사진이 완성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시작된 세 남자의 먹방. 먹고 먹고 또 먹더니. 이제 우리 먹어야죠. 기름에 튀긴 닭. 저희가 먹어 없애겠습니다. 쉴 틈도 없이 야시장 치킨 먹방을 이어갔는데요. 이정진 씨 마셨대요. 너무 바삭해서 취두부부다는 맛 없을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패션 피플들의 여행에 쇼핑이 빠지면 섭섭하죠. 쇼핑 거리를 찾아 나선 이정진. 기념품 가게다, 기념품, 장난감. 온 가게를 꼼꼼히 둘러보던 이정진은 친구들에게 딱 어울릴 티셔츠를 선택했는데요. 이거 뭐야? 세 개. 근데 다 블랙이야. 이정진이 심혈을 기울여 한 쇼핑의 결과는 뭐야 남자 셋이 지금 여기다 소주 있으면 옷다 셋은 까맣게 입어갖고.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세 남자의 올블랙 사랑. 까맣고 까맣고 또 까만 이정진, 강동준, 고태용의 타이완 여행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? 토요일 오후 1시 와이스타에서 방송되는 10년지기 절친 이정진, 강동준, 고태용의 버킷리스트 여행 더 프렌즈인 타이완에서 확인하세요.